와일더 해리어 사료인데, 이게 요즘 곤충 사료가 많이 수입이 되나 봐요. 하이포알러데닉? 네, 곤충 사료인데, 요것도 돈 주고 산 거예요, 샘플을. 요것도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영상을 다 찍는다고 찍었는데, 그 영상 시작 버튼을 안 누르고 혼잣말 하다 말았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먹였더니, 후코홀릭 인섹트 독. 이 사료에 대한 게 영상이에요. 아예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놀고 있는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다시 찍자니 미안해서 하는데, 저희 햇살이가 유일하게 자기가 되게 맛있게 먹은 사료가 이 사료예요. 그래서 아까운 영상 날리고 그냥 제가 말로 때워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료. ANF 홀리스틱. 요거를 줘볼게요. 내 살이 먹어봐, 이거. 먹어봐. 아니, 올시다야. 아까랑 반응이 다르네. 좀 전에 그 사료가 좋았어? 두 번째 사료가? 요건 아니야? 알았어. 요거는 아닌 걸로. 이제 마지막 사료. 네 번째. 보나. 뭐야, 보나 시보야?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 보나시보? 보나시보 맞겠죠? 네, 이거 줘보겠습니다. 햇살아, 이거 맛있을까? 아니야? 먹어봐. 네가 천천히 먹어봐. 자, 먹어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 아까 거? 네. 아까 거랑 근데 두 번째 거랑 섞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거랑 좀더 거를 섞어. 아까 거 먹네. 이게 지금 섞어놨는데 두 번째 무슨 사료였지? 아까 이거 녹색 사료. 요 사료는 먹네요. 그러니까 말티가 되게 입맛이 까다로워요. 그리미도 푸들도 원래 맛없는 사료는 뭐지, 기호성 떨어지면 안 먹는데, 좀 말티즈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를 뭐 좋은 걸 사도 되게 실패를 많이 해서 간식을 막 섞어주게 되고 이래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간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샘플을 뭐 500원, 600원 이렇게 팔길래 몇 가지를 사봤거든요. 맞는 거를 좀 사주려고. 아, 근데 요번에 그래도 맞는 게 있나 봐요. 좀 전에 이거. 이거? 이거. 푸코홀릭 인섹트 도그. 자, 먹어. 실컷 먹어라. 이거밖에 없어. 샘플이다. 어유, 우리 햇살이가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보네. 옛날 고생이 이제. 아, 네. 우리 그림이 억울해. 지도 먹고 싶은데. 그림아, 아이고, 햇살이 거 뺏어 먹고. 그림아, 너 요거 먹어봐봐. 이거 맛 어떤가? 그게 맛있나 보다. 이큰게 맛이 없나 보네. 그림아, 맛있어? 이봐, 그림이도 좀 전에 그 푸코 사료 그걸 먹네요. 아, 그거 샘플 조그만 거산 거라서. 뭐냐? 그림이 여기 그림. 우리 햇살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먹는 거를 처음 한 본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네. 우리 그림이 신났네, 뺏어 먹느라고. 내가 아주 햇살이 밥 먹이느라고 맨날 이게 뭔 전쟁 치르는 것 같은데. 간식을 자꾸 섞어주는 게 그러니까. 알러지가 심해지는 거 같아. 얘는 사료를 근데 주고 이게 먹어야 돼. 이것의 이게 하이퍼 알러지 사료는 맞네.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비싸면 어떡하냐. 너무 비싸면 또.
원래 사람이든 동물이든 비싼 거에. 아, 그것도 너무 비싼 거냐. 아, 뭐 가격 조회 해볼게요. 어쨌든 햇살이가 좋아하는 사료를 찾은 걸로. 아, 그 다음에 제가 샘플로 미용 맡기고 허즈 사료라는 걸 샘플로 얻었는데 그냥 뭐 잘 먹겠나 하고 줬는데 그림이랑 햇살이랑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허즈 사료도 굉장히 기호성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허즈 사료가 너무 사악하게 비싸더라고요. 그게 980g에 막 4-5만원 하는 사료라서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이러고 오늘 샘플 여러 개서 가져와 봤는데 요 사료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격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우리 햇살이 잘 먹어. 많이 먹어. 그만 먹어도 돼. 그만 먹어도 돼요? 오늘 많이 먹었어요? 오늘 고기를 섞어가지고 내가 그냥 많이 먹였어. 입으로 많이 먹였지. 잘 먹고 건강해야 돼. 편식하지 말고. 알았지?